2001년 9.11 테러 직후 아프간에서 시작한 약 20년 임무의 종료를 마치고 21년 8월 말 미군의 아프간 철군이 완료되었습니다. 당시 아프간인들의 필사적인 탈출 모습은 아직도 생생한데요. 그런데 완전 철수 며칠 전 8월 26일 카불공항에서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미군 13명과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당시 사건 보도 내용은 너무도 끔찍하고 잔인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. 당시 폭탄 테러를 주도했다고 지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. 워싱턴에 따르면 샤아브 알 무하지르라고도 알려진 사놀라 가파리는 2020년 6월 ISIS 그룹에 의해 ISISK의 수장이 되었습니다. ISISK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, 신사 광장, 병원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. 결국 가파리는 지난 11월 미국에 의해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미 국무부는 카불공항 테러 공격의 책임자의 위치 또는 신원 정보 제공에 최대 $1,000,000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.